미국의 제재 형벌 시행부터 새로운 지연은 없었다. 가즈그룹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2018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미 재무부가 4년 동안 연기해온 러시아 과두 기업 올렉 데리파스카 올러그 디리페스커의 자동차 제조사 가즈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발효됐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유예하는 새로운 일반 라이선스를 제때 발행하지 않았다고 재무부의 웹사이트가 증언한다. 이전 라이센스는 모스크바 시간 7시 1분에 만료되었습니다. 1월 말에 재무부는 가즈그룹에 발급된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런 다음 라이센스가 4월 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 5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라이센스가 발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재의 발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18년 가즈그룹, 디리페스커 자신 및 기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한 사항에는 은행, 공급업체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2차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4년 이상 단기 라이선스를 발급해왔으며 계약에 대한 그룹과의 작업을 허용했습니다. 제재 해제 조건 가즈그룹에 대한 제재 해제 조건은 디리페스커의 지배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도입된 상황의 변화였습니다. 2019년 1월 미국 재무부는 디리페스커의 NUC 루절 및 유라지베너고의 3개 회사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그가 두 개의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N에 대한 사업가의 지분을 68.47%에서 44.95%로 줄이는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여름, 미국 법원은 징벌적 조치의 폐지를 요구한 데리파스카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과두 정치인의 연방 지방 법원은 자발적이고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의 권한을 초과하여 제재 목록에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